할렐루야, 9월 1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은혜의 주심을 잊지 않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토요일. 토요일은 항상 주일을 기대하는 날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호세아서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와 함께 우리 시편 111편은 아주 참 성경 전체의 큰 주제에 걸맞게 오늘 여기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를 쓴다면 무슨 시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이 찬양하는 맹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지각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호세아 때는 결국 영적 지각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1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거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6절에 보세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오늘 8절에 오늘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몸과 영혼에 여호와를 체험한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죠. 오늘 머리는 아는데 체험이 없다? 찬양이 진심으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머리로 노래하고 머리로 수긍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 되는 거죠. 오늘 교만해지면 오늘 하나님 체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이 있어서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 개척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양들이 그렇게 도둑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양 도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산 가치가 되니까 당국에서 아예 양을 도둑질해간 도둑을 잡으면 그 이마에다가 이제 sheep thief 해가지고 약자 ST 하고 이제 양 도둑놈 하고 딱 찍어주는 이게 소위 이제 주홍 글씨를 찍어주는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ST라는 글자를 딱 보면 저놈이 도둑놈이야 하고 얼마나 치욕이 되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양 도둑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찍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왕에 찍힌 거, 이왕에 버린 몸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마을에 살려면 도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대오각성하여 계속해서 남들에게 저 일꾼이 부족할 때 그저 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고 동네에서 어디 뭐 이렇게 집 수리할 때도 가서 수리해주고 농사질 때 함께 협력해주고 그저 사람 왜 저러냐?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저 ST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아마 세인트 거룩한
뭐 누구일 거야 이런 칭호로 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의 흔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억만 한다면 뭐 에스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며 저 바다의 심연 속에도 감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책감 때문에 오늘 죄의 좋은 것일 때문에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그 유명한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잠언 1장 7절하고 통하는 거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외함 이때 그 지혜가 정말 소피아의 지혜고 호크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지혜의 뿌리요 진리의 통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영적 맑음을 통하여 거룩한 통찰력을 가져서 이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분별력으로 승리합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오늘 자신의 앞길이 안 보입니다. 오늘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어미 주지육리에 빠져서 자기 인생의 수명조차도 단축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로 멸망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남은 자의 사람들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의 인간의 지혜, 성경은 그것을 결코 높게 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여러분 말씀하시죠.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혜를 받는 거고 복음의 내용은 오늘 내가 너를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은 그거죠. 사실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이걸 깨닫고 경외하는 순간에 참다운 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제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내 삶이 영화로워지고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선을 행하심이 하나님이 지금 의의를 행하심이 정의를 행하심이 긍휼을 행하심이 사랑을 행하심을 깨닫고 감사의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